자, 선호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흑산도 홍어입니다. 아, 이 홍어 또 쿨타임이 좀 찼죠? 홍어에 해창 막걸리, 기가 막히게 또 한 잔 해볼까 합니다. 아, 이 홍어는 흑산 홍어마을, 흑산 홍어마을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. 흑산도서 한 1kg, 9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 1kg를 좀 다 먹을 건 아니고, 제가 먹을 만큼만 이 접시에 좀 담아가지고, 요것도 홍어도 회로 즐기고, 그리고 좀 수육하고 김치 조금 해가지고, 삼합으로도 좀 즐기는 거,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1kg, 코도 있고, 원래는 이게 좀 소동빛이 좀 많이 돌았는데, 제가 요거 홍어를 받아오고, 요거를 저, 바로 못했어요.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냉장고에 놔뒀더니, 여기 좀, 소동빛이 많이 빠졌네요. 자, 오, 홍어. 자, 먹을 만큼, 그릇에 담아봤습니다. 자, 그리고, 수육. 야, 이 기가 막힌 묵은지하고, 야, 이거, 홍어에. 크, 사랑해. 아우. 기가 막히게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맛있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막걸리는, 제가 한 번씩 좀 사다 먹는 해창 막걸리. 18도. 요게 출고가 11만원짜리입니다. 아우. 걸쭉한 요거트 느낌이 나는 매력이 있어요. 이게 알코올 도수가 18%라 그냥 막걸리 잔에 먹으면은 금방 취합니다. 예. 소주보다 독하기 때문에. 자, 첫 판부터 아주 그냥 여러분들 죽여드릴게요. 첫 판인데 이 코. 코인데 이 오돌뼈까지 좀 같이 붙어있어요. 이거. 아, 사자. 오메. 오독 아삭 쿰쿰함이 진짜. 야, 이 홍어코는 이렇게 약간 좀 삭어야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삭히지 않은 생물은 좀 비릿하더라고요. 네. 아우, 야, 코로 이 도는 이 향. 아, 진짜 죽여준다. 아. 행복하다. 아, 다음 홍어에. 아, 또 크리미하고 녹진한 이 홍어에. 아, 기름소금 살짝 찍어서. 이건 사랑해요, 사랑해. 아, 쏴서. 와, 땀 아주 겁나 고소하고. 녹진하고 크리미한 게, 아, 입안에서 진짜 버터가 싹, 살짝 녹아있는 버터가 또 싹 녹아나는 느낌이에요. 아, 요거는 삭히지 않은 신선한 거, 얘는. 자, 메인.
나의 거지. 이래야지. 이게 좋은 숙성을 확실히 시키다 보니까 시원한 상태에서 이 홍어를 먹으면,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가 시원한 상태에서 먹으면 처음에 씹을 때는 안 나더니 쿰쿰함과 매콤함이 씹을수록 점점 탁탁탁 올라오고,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흑산도산을 먹는 이유는 이 차진 식감. 아, 사실 진짜 차져요. 너무 아. 하. 20초가. 삼합을 한번. 쏴서. 원래 오리지널 홍탁은 이 홍어를 밀어놓고 아니, 잘못 생각해보니까 또 웃기네. 왜 내가 홍기꾼이지? 아, 진짜 이건 발효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, 아, 어마어마한 음식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내가 홍기꾼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? 앞으로는 뭐 홍도사 요런 거로 해가지고 좀 불리고 싶다. 홍어 전도사 이런 느낌으로. 아, 이번에 삼합을 한 입. 난 고소하고 기름진 이 돼지고기, 쿰쿰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이 홍어, 그리고 시원한 이 묵은지. 아, 이걸 이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입에서 막 심세 막 폭발할 거야 아마. 입안에 지금 폭포가 막 그럴 거예요. 이게 막, 저도 홍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TV보다 홍어 먹는 영상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예. 여러분들 오죽하실까 또. 수화자님들도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. 예. 에이, 수화자.
먹어. 몸통 쪽살, 볼살 같은데. 아유, 쫀득쫀득합니다. 가장 잘 나에게. 강수구 매력 확실히 이거야. 씹으면서 매콤함이 입을 코를 타고 탁 올라오는 거. 아. 탁. 애는 조심하셔야 될 게,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, 생물은. 맛있다고 이거 많이 드시면, 설사하실 확률이 좀 있거든요. 아, 그런데 맛있다. 다음. 쪽도 특수부위. 나음. 방금 먹은 부위 어딘지 모르겠는데 되게 매콤하다. 자, 이제 쿨타임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준비해본 홍어.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본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조상 때부터 해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이 발효과학의 대표 음식인 홍어. 한 번도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신 적 없다, 이렇게 좀 근데 한번 드셔보고 싶다 하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숙성이 아예 안 된 생홍어부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제가 항상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타는 음식이에요. 정말 거의 중간이란 게 없습니다. 도전해보고 싶으셨다가 숙성된 걸 드셔보시고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
숙성이 아예 안 된 것부터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왕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혹시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은, 어? 형아, 몇 점 남은 것 같은데? 저걸 안 먹나? 뭐, 하실 분들 계세요. 안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? 자, 콩나물국밥. 여기다가,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, 홍어. 시원함에, 시원함을 더해가지고, 기가 막히게, 아우. 소주도 한 잔 더.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겁니다, 아우. 그래서 뭐 어쩌자고 메인 작가가 출연자로 도덕성 논란으로